결국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인됐고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On Wednesday, South Africa reported nearly 20,000 new cases of COVID-19, a record since the Omicron strain was detected. While it's not immediately clear how many were caused by the variant, it's believed to be driving what's being called the country's fourth wave. It's been likely that it is a highly transmissible variant that's responsible.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13번째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이 변이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 11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처음 보고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보고 이틀 만인 26일 오미크론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무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아직 연구가 부족하지만 그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건데 남아공에선 최근 채취한 코로나 표범 중 74%가 오미크론 변이일 정도로 이미 우세종이 됐고 확진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남아공과 그 일대에서 오는 입국자를 차단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유럽에선 남아공이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감염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미 세계 곳곳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미 우리 지역 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요즘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오미크론을 보고한 의사에 따르면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른 증세를 보이는데요. 후각이나 미각을 잃거나 콧물이 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오미크론의 증상이 몸살과 피로감, 그리고 목이 따끔한 가벼운 증상. 오히려 증세가 기본 바이러스와 다른 만큼 더 경계해야 한다고 하네요. 강한 전파력이 의심되는 만큼 노년층이 감염되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경증이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무엇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 있어 보인다는 건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